대표 스타일리스트 레인입니다. 강아지들이요, 여러분들 앞에서 약간 졸린 듯한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는 모습 분명히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동물병원에 소피라는 아주 작고 귀여운 말티즈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병원에 오신 보호자님들이 그 친구가 너무 작고 귀엽고 예쁘니까 이렇게 안아 올리셔가지고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쓰다듬고 그때마다 소피가 했던 표정이 바로 이 표정이었어요. 소피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보호자님들께서는 쟤는 사람 품에 안겨있는 게 정말로 편안하고 좋은가 보다. 쟤는 저렇게 졸고 있네? 그런데 이건요, 사실 조금 착각이에요. 소피는요, 그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만지고 들어 올려서 자기를 품 안에 안고 이러는 게 편안하고 좋아서 졸았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또 벗어나고 싶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지었던 거예요. 강아지들은 사람과는 달리 이렇게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몸짓, 자신의 귀, 눈빛, 그리고 혀, 제스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강아지는 무리 생활을 했던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어떤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협력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아주 강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이렇게 뭔가 불편한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는 반대로 위협을 상대방에게 줄 때도 이러한 신호들을 몸으로 먼저 내곤 하는데요. 이걸 바로 카밍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소피는 그 보호자님들에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앉지 말아주세요 라고 아주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소피의 마음도 모르고 소피를 보면서 쟤는 사람이 안아주는 거 정말 좋아하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나는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좋은 줄 알고 나한테 계속 그걸 하는 상황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밍 시그널을 이해를 하면 반려견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명하신 강 훈련사님께서도 그분이 어떤 행동수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강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하품을 한다거나 이렇게 앉아서 등을 좀 보여준다거나 이런 몸짓 언어를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카밍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졸린 표정을 지을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눈을 약간 개슴츠레하게 떠주신다거나 아니면 반려견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시선을 조금 높여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려견을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다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래에서 이렇게 위를 올려다 봤을 때는 눈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요, 강아지들은 하품하기, 고개 돌리기, 그리고 등 돌리기, 엎드리기, 코 핥기 이렇게 다양한 카밍 시그널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카밍 시그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짠! 여기에 굉장히 막 사진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떤 시그널들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그림이 많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려견이 보내는 이런 시그널들을 잘 숙지를 하고 계셨다가 반려견들이 그 시그널을 탁 보냈을 때 이 친구가 지금 뭔가가 불편한 상황이구나 빠르게 캐치를 해주신다면 더 좋은 보호자님이 되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카밍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네 발 달린 친구와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